고물가 정책으로 도입된 수입산 축산물 무관세 조치에 반발해 축산 농민들이 서울 도심으로 모였습니다. 수입산 가격이 올라 소비자 혜택은 없다며 정부 정책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황장환 기자입니다. 수십 명을 덮은 대형 현수막이 마구잡이로 찍힙니다. 전국 약 7천 명의 농가가 서울 도심에 모였습니다. 정부가 고물가를 잡겠다고 내놓은 수입산 축산물 무관세 정책 때문입니다. 지난달 20일부터 최대 16%까지 걷던 할당 관세를 없앤 겁니다. 축산 농가들은 소비자 혜택이 전혀 없다며 정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무관세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그 세금을 받아서 우리 소비자들한테 할인 쿠폰이나 이런 걸로 해서 정말 실질적인 소비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마련돼야 될 것고요. 실제 도입 이후에도 수입산 소고기 가격은 올랐습니다. 호주산과 미국산 가격이 각각 4.4%, 1.4% 증가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한우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갈비 100g당 가격이 7,096원에서 7,022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할인 쿠폰 발행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농가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무관세로 수입 물량은 늘고 치솟는 사료값으로 손해 농가가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밥상 물가를 잡겠다는 정부 정책을 감안하더라도 축산 농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OBS 뉴스 황정원입니다. 대책에